건설 원전 안전 규제 현장이 궁금하셨던 분들 집중해 주세요. 퀸스가 신한울 2호기 규제 현장을 공개합니다. 퀸스인의 열정 가득했던 신한울 2호기 안전 규제 현장 함께 살펴볼까요? 신한울 2호기는 현재 운영 허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전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확보가 됐는지, 원전의 설치 또는 시공 등 구조물 및 기기의 성능이 관련 기술 기준에 만족하는지, 원전 운영에 따른 방사성 물질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등 주요 항목을 토대로 운영 허가 승인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할 신한울 2호기 규제 현장은 경납 건물 종합 누설률 시험 현장인데요. 여기서 잠깐! 퀸스 안전규제 전문가들이 점검한 경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은 무엇일까요? 경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현장을 살펴보기 전에 경납건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경납건물은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와 원자로 냉각재 개통을 감싸고 있는 두터운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내부 시설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고 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납 건물이 제 역할을 하는지, 내부에 고압의 기체를 채우고 외부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경납 건물 종합 누설률 시험입니다. 원자로 건물을 시험 압력까지 가압한 후 경납 건물 내부의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하고 24시간이 경과된 후 안정적인 누설률 추이를 보이는 시점까지 측정된 자료를 이용해 종합 누설률을 확인하게 되죠. 그럼 지금부터 신한울 2호기 경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경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에 앞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퀸스 전문가들과 원자력 사업자와의 검사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검사전 회의를 통해 사업자가 경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에 대한 수행 계획을 발표하고 퀸스와 함께 시험 진행 시 필요사항 및 점검사항을 확인합니다. 검사전 회의 이후 보호장비를 착용한 다음 경납 건물로 이동해 본격적인 현장 점검이 진행됩니다. 경납 건물 내부에서는 상부와 하부를 둘러보며 허가받지 않은 비치물의 존재 여부, 계측기 배열 상태, 물탱크 수위, 청소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경납 건물 내부 점검 이후 외부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경납 건물의 균열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경납 건물의 고압의 기체를 채우고 24시간 동안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기 때문에 고압의 기체를 경납 건물로 주입하는, 즉 가압하는 기계인 압축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신한울 2호기 경납 건물 누설률 시험도 퀸스 전문가들은 원자력발전소 사업자가 수행하는 시험 준비 가압 단계, 대기 안정 단계, 시험 단계, 감압 복귀 단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시험 전 과정에 절차서 준수 여부를 확인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퀸스와 함께 신한울 2호기 안전규제 현장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퀸스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국내 건설 및 가동 중인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 규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